꽃선비 열애사 인교진. 조반은 진시, 중반은 오시, 석반은 유시, 통금은 애지, 학습은 자율, 평소엔 정수, 안치는 뒤편, 별채는 금지. 여기서 핵심, 달새는 생양, 석달치 선물. 장원일세, 장하디 장한 장원. 어떻소? 어? 잘 어울려? 일필 휘지로 아주 내가 막힘없이 풀었으니 나 이거 뭐 고향에다가 돼지 한 마리 잡으라고 미리 연동을 해야 되나? 트롤링, 마이데몬, 정순원. 지금 안 멈췄으면은 나중에 더 큰 사고 쳤을 거야. 오늘 뉴스만 잘 풀린다면 야, 사모님 사연이 남궁술법 홍보에 제일 좋은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요. 정신들 차려! 저 새끼 저 마술에 속으면 안 돼! 뭐야! 철! 눈물 흘릴 자격도 없다! 그놈의 목을 따서 제사상에 올린다! 반드시! 마이데몬 허정도. 감독님 조명이 이러는 척할 거면 침이라도 좀 닦아. 아, 범인으로 몰려주는 내가 진짜 상상도 못했어. 난 그냥 기태만 봐도 선량함 그 자체잖아. 그랬어? 그러고 보니 이사장은 능력 빼면 쉽지 않은 인간이잖아. 그래서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이제 인간이니까 이사장도 이제는 노화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 좀 있으면 그 얼굴이 이 얼굴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네, 2023 SBS 연기대상 조연상 미니시리즈 멜로 로코 남자 수상자는, 제가 지금 확인해 볼게요. 떨려. 네, 마이 데몬 트롤리의 정순원 씨. 네, 축하드립니다. 정순원 씨는 트롤리와 마이 데몬에 출연해 장르를 불문하고 매 작품마다 다채로운 연기력을 뽐내며 극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연기 정말 맛깔스럽게 참 잘하는 분이죠. 예,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정순원이라고 합니다. SBS는 정말 좋은 방송국입니다. 스튜디오 S는 정말 좋은 제작사입니다. 예. 우선 예, 한정환 대표님, 그리고 이광순 CP님, 슬기 CP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롤리 김문교 감독님, 그리고 권다솜 감독님, 그리고 류보리 작가님 잘 지내시죠? 그리고 함께 촬영하면서 많은 가르침 주셨던 박희순 선배님, 그다음에 김현주 선배님, 김무열 선배님, 사복 누나, 수희미, 창호 고마워. 그리고 지금 방영 중인 마이데몬 김장한 감독님과도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최하일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할 분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근데 늦기 전에 이렇게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왜 배우하고 싶어, 왜 유명해지고 싶어 하면은 나는 항상 가족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 한 걸음 이룬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찹니다. 사랑하는 동생 순환이, 순명이, 그리고 보민이, 주현이, 서우, 연우 사랑하고, 장모님, 그리고 민주, 이런 자리가 있으면 부디 꼭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던 처제 강지은,
그리고 윤보영, 그 다음에 신민아, 심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제가 연기할 수 있게 항상 도움 많이 주시는 엘줄라이 엔터테인먼트 이주래 대표님, 그리고 전재민 이사님, 그리고 많은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성규 형, 대훈 형,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회사 많은 배우분들 모두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바쁠수록 육아하느라 고생이 많은 우리 아내, 항상 미안하고 또 올해보다 내년 더 많이 내가 사랑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이 될게.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늘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사랑하는 또 다른 여자, 우리 딸내미, 아빠 상 탔어. 그리고 7년을 키웠는데 아직도 나를 어색해하는 우리 봄이, 저 간식 맛있는 거 사갈게. 상이 되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는데 이 상을 받을 만한가라는 스스로를 좀 돌아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을 더 힘차게 멋있게 들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유독 이겨내야 될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겨내야 할 마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2024년에는 모두 다 보상받고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많은 작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